안녕하십니까. 고승보보 경어스님 편 제48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 경어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진 행자가 경어스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꼭 데리고 가달라 부탁을 하고는 동학사에 오게 된 과정에서 완주군 송망사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찾아가는 절은 송망사였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중이 되려고 찾아왔다니까 그 송망사 스님들 말씀이 아무 데서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면 큰 인물이 될수 없으니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느니라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절을 찾아가면 훌륭한 스님을 배울 수 있겠냐라고 여쭈니 쌍계사에 있는 진암 스님을 찾아가면 너를 제대로 가르쳐서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는 저를 안 받아주시는지요? 하고 여쭈었더니, 나는 너를 가르칠 그런 그릇이 못 되고, 크고 좋은 돌은 좋은 석공을 만나야 좋은 부처님 상이 만들어질 테니, 크고 좋은 돌이 아까워서 그러느니라 하셨습니다. 허허, 참. 그래서 이번에는 쌍계사까지 갔었더란 말이냐? 예, 스님. 물어서 며칠 동안 쌍계사를 찾아서 갔는데 그 절에 진암 스님이 안 계셨습니다. 허허 저런. 그래서 이번에는 또 동학사로 왔었단 말이로구나. 아닙니다요. 진암 스님께서 백양사에 계실 거라고 해서 또다시 백양사에 갔는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서 다시 물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러니 스님 충분히 삼천리가 되지 않겠는지요. 허허, 정말 삼천리도 훨씬 넘는 거리니라. 아침이 되어서 경어 스님은 진암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스님, 객승 경허 그만 떠날까 해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모처럼 많이 오셨는데 며칠 더 쉬었다 가지 않고 벌써 떠나시려고요? 아, 예. 볼 일도 좀 있고요. 아니, 그런데 경허, 내가 따로 청을 드렸는데 혼자 떠나시려고요? 아니 스님, 저한테 꼭 보내시려고요? 그냥 스님께서 데리고 계시지요? 아니 글쎄, 웬만하면 내가 그냥 데리고 있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벅찬 아이야. 데리고 가시게. 그때 마침 행자가 뛰어오면서 아니 스님, 저는 놓아두고 어찌 혼자서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진암 근스님이 네 이놈, 무슨 말버릇이 그러한고? 죄송합니다, 스님. 그런데, 그러자 다시 경어 스님이, 아니, 네, 이 녀석아. 진암 스님을 배웁자고 삼천리도 넘게 더 걸어온 그런 녀석이 진암 스님을 남겨놓고 어찌 떠나려 하는고? 하오나 스님, 진암 스님께서 불문곡절 스님이 오시자마자 저에게 따라가라고 하실 적에는 다 그만한 깊은 곡절이 있으실 줄로 아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진암 큰스님? 허허, 저 녀석 말하는 것좀 보시게나. 어여, 두말하지 말고 데려가시게나. 하지만 저는 지금 천장암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러자 행자가, 그럼 스님, 서찰 한 장만 써주시면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허허허, 녀석. 그래, 내가 졌느니라. 그럼 네가 먼저 천장암에 가 있거라. 그래서 1884년 경어가 동학사에서 만공소년을 만난 그 음력 12월, 속명을 바오라고 불렀던 행자는 연암산 천장암에서 주지태어 스님을 은사로 해서 경어 스님을 계사로 해서 삭발 출가하고 삼위계를 받았는데요. 너는 이제 10계를 수지하고 삼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바오가 아니라 성씨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씨에다가 달월자, 얼굴면자의 월면이 되었느니라. 알겠느냐? 예, 스님 알겠습니다. 라고 해 있는데 이 월면 스님 나중에 만공 스님이 되죠. 법호가 만공이 되어서.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보보 경어 스님 편 제4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달마대사 성관파,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